있으면 답답해. 전 좀 묵직한 느낌이 있었어. 그쪽으로 보시면서. 김유분이 아 2021 LPBA 최연소 우승 타이틀을 또 거머쥐었습니다. 본인이 생각해도 아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 제가 그래도 아마추어 때부터 프로 생활까지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 아직 갖고 있는데요. 최근에 깨질까봐 약간 기겁했어요. 기록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데요. 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계시네요. 제 기록에 예민한 편이어가지고. 그러니까 최혜미 프로님도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했잖아요. 우리 웰웰 페닉스 약간 이런 매력이 있다. 좀 알려주신다면 한 수. 저희 웰웰 페닉스는요. 무려 3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? 포스트 시즌에서는 2등, 1등, 2등이라는 뭐 기록이 있고요. 아, 우승으로 가는 거의 뭐 그 최단기간 그 티켓 뜨는 거나 마찬가지네요. 아, 그렇죠. 그럼 어떻습니까, 최혜미 프로님? 이런 팀에 들어오게 돼서. 믿고 따라가야죠. 지금 대답을 엄청 간결하게 하시네요. 그럼 제가 부담을 좀 드려야 될까요?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이런 팀에 왔어요. 물론 작년에 있었던 팀도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팀원들과 또 팀과 합류하게 됐단 말이죠.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역시 변하지 않아요. 사람 변하면 안 돼요. 자, 이상대 프로님,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준우승 결과까지 받아들이셨는데, 어쨌든 또 9-1 경기를 또 역전승까지 또 만들어셨잖아요. 그때 좀, 좀 기분이 어떠셨고, 심정이 어떠셨나요? 그때 아마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게임이었을 거예요. 네. 그 시합이. 네. 근데 갑자기 처음에 안 되다가 제가 지금 끝나는 상황이었어요. 맞아요. 그때가. 갖고 아, 안 된다. 이렇게 지면 안 된다. 근데 좀. 운도 좀 따라줬고 좀 태워치기인데 여기서 수비를 할까 공격을 할까 진짜 그때 조금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. 공격한 게 다행히 딱 들어가서 그때 좀 풀리더라고요. 자 그리고 우리 웰컴 당구 아카데미 시즌 1 더불어서 시즌 2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이상대 후원님이 잘 이끌어 가게 되셨습니다. 또 제가 또 배워봤는데 강의를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.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강의 소질 있으신 것 같나요? 안 되는데. 강의로 빠지면 안 돼요? 강의로 빠지면 안 되나요? 아, 저 선수해야 되는데. 향후 한 몇 년 뒤에. 아, 몇 년 뒤에는 몇 년 뒤에도 선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. 아, 그래요? 향후 한 30년. 10년? 30년 뒤. 10년 뒤? 10년 뒤. 몇 세까지 생각하고 계세요? 맞아요. 선수. 몇 세까지 선수 하고 싶으신가요? 솔직하게? 네. 죽을 때까지. 환갑 잔치 전에는 은퇴를 해야지. 아, 근데 왜냐면 당구가 좀 수명이 많이 길지 않나요? 다른 네, 스포츠에 비해서. 그래서 욕심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한국 선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팀리그까지 만약에 계속 뛴다는 가정하에 한갑까지 뛰는 선수가 아직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선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럼. 몸 관리 잘해가지고. 여기 최연소 우승 타이틀, 여기는 환갑 기록가. 네. 환갑 기록을. 환갑 우승 타이틀 갖고 가시기를. 최고령 선수. 최혜미 프로님, 그리고 이상대 프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, 다른 팀에 있었을 때, 이 웰뱅 피닉스란 팀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셨는지 궁금해요. 부러워죠. 많이 부러웠죠. 네, 상대할 때는 좀 어떤 그 팀 컬러가 있는 팀이었어요? 웰빙 피닉스. 그냥 진짜 처음 이게 앉아 있을 때 저쪽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해. 솔직한 심정.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란 뜻이죠. 너무 네, 산이 너무 산이 많고. 있으니까 좀 답답해. 솔직히 앉아 있으면. 아 그렇군요. 최혜미 프로님. 전 좀 묵직한 느낌이. 좀 많이 들었었어. 좀 느껴지는 그 위압감이 조금 많이 있었어. 저쪽으로 보시면서.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만 제스처를. 예은이가 묵직하다. 네, 어쨌든.
근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팀원들과 이번에는 상대해야 되잖아요. 이전 소속팀들과. 네. 그래도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전 소속팀에게 각각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지지는 네. 않겠다. 지지는 않겠다. 오. 다른 팀보단 좀 더 잘하려고 할 것 같아요. 연습한 만큼 더 이제 연습한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. 그러면 우리 새로운 이제 웰컴 저축은행에게 이런 부분 좀 기대한다. 여기 또 우리 부단주님이 당구에 대한 애정은 진짜 남다르거든요. 여기서 딱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얘기해 주세요. 바라는 점이요? 네. 저희도 우승하면 놀러 가고 싶더라고. 어디로? 어디가 좋아요? 있잖아, 저기 터키도 있고. 근데 좀 멀면 우선 가까운 일본이라도. 나침이선 있으니까 네. 또 이렇게 같이 하고. 아, 좋습니다. 전 세계 다 가고 싶어요. 아, 세계를 다 가고 싶다. 좋다, 좋다. 왜냐면 하나만 가면은 또 이제 아쉽니까? 예, 또 다른 선수가 자기 왜 거긴 안 갔냐. 서운하다 느낄 수 있어요. 되게 논리적이에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유은 프로님은 이번 시즌에 우리 웰뱅 피닉스의 웰컴 저축은행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? 대표님, 저는 대표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라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시즌 1승 할 수 있어요. 자, 보셨나요? 보셨나요? 이게 지금 이 짱짱이에요. 이제 배워나가는 건 저는 첫 회니까. 아, 배워나가고 싶다. 다 보내셨죠? 보셨죠? 네. 자, 그리고 우리 이상대 프로님께 우리 이 당구 아카데미 시즌 1과 2를 다 진행을 해주셨는데 레슨할 때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이런 수강생은 좀 좋았다 아니면 이런 수강생은 조금 힘들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크게 힘든 건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희는 그게 또 어떤 일상이나 마찬가지예요. 제일 힘든 거 일단 우리 앞에 세 개. 이게 조금 힘들 뿐이지 다른 거는 그럴 수 네. 있죠. 자, 앞으로도 우리 지금 김예은 선수 그리고 최혜빈 선수 이상대 선수 이 시즌 중에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세 분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